자, 재미있는 기차 노래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후천적 절대 음감과 리듬감을 키울 수 있는 놀이를 오늘은 한번 해볼 거예요. 이 활동은 그래도 36개월 이상의 친구들에게 아주 적합한 활동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리듬감이 사실 태어나자마자부터도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이제 표현하는 그 정도가 점점 발달을 하게 되는데 36개월 정도까지는 고정적인 박으로 리듬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시기이고요. 36개월이 넘어서면 대략 한 4, 5세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고정적인 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좀더 앞서서 이제 어떤 일부분의 박자 표현을 하는 어떤 중간에 리듬을 좀 삽입하는 조금 기다렸다가 어떤 부분에서 짠짠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어드밴스드 된 그런 그 리듬 표현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더 수준 높은 리듬 활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의 어떤 일부분에 우리 아이들이 한번 악기 연주를 해볼 건데 일단 어떤 노래인지 한번 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기차 바퀴를 돌리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이 노래의 핵심 부분은 툴툴 하고 나오는 도음, 높은 도, C 음으로 연주가 되는 툴툴 무슨 소리죠? 기차 기적 소리입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먼저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툴툴 Train is a coming now. Coming round the bend, train is a coming now. Hear the whistle blow.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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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이런 노래가 반복이 될 건데요. 여기에 툴, 툴 하고 나왔던 기적 소리, 그 부분에 우리는 이제 악기 연주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의 준비물이 있어요. 오늘은 글로켄슈필을 준비해 보시는데요. 자, 글로켄슈필 어떤 건지 아시죠? 바로 우리가 실로폰이라고 알고 있는 악기예요. 사실 실로폰은 어떻게 보면 약간 콩글리시 같은 용어이고요. 원래 우리가 실로폰으로 알고 있는 악기는 바로 글로켄슈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글로켄슈필은 원래 아마 집에 가지고 계신 악기는 여기에 하나하나 이 바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악기는 독일의 이제 오르프 악기인데요. 오르프 악기들은 보면 이렇게 하나씩 바가 떨어지거든요. 오르프라는 음악교육학자 많이 들어보셨죠? 독일의 음악교육학자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선율악기나 리듬악기를 가지고 리듬감이나 뭐 화성감, 조성감 같은 것들을 키워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연주할 간단한 음을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음 주변의 것들에 발을 떼어내서 아이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C라는 음을 치려고 한다면 도라는 음을 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로 못 치고 막 옆에 걸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떼어내서 한눈에도 어떤 발을 쳐야 될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으로 오르프는 이런 식의 악기를 고안했답니다. 자, 만약에 가지고 계신 악기가 이렇게 바가 하나씩 떨어지지 않는다면 저처럼 스티커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제가 도 자리에 이렇게 빨간 스티커를 하나 붙였거든요. 집에 작은 스티커들 많이 있으시죠? 자, 아이들이 이렇게 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스티커 하나를 붙여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 부분을 딱 보고 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도 자리만 한번 쳐볼 거고요. 아이들이 이 반복되는 도의 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의 위치를 청각적으로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놀이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아까 툭툭 이렇게 중간중간 나왔죠.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를 이렇게 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자 참여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리듬감도 함께 키워줄 수 있는 활동이니까 재미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round the bend. Train is a coming now. Hear the whistle blow.